제품이 너무 많고 다양해서 제품을 고르는 게 쉽지 않아. 나도 쇼핑 전에 인터넷에서 제품 정보를 검색해보는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워. 게다가 인터넷 정보 중에는 올바른 정보도 있지만 광고와 사실과 다른 정보가 섞여 있어서 더욱 혼란스럽지. 누군가 믿을 만한 쇼핑 정보를 준다면 정말 좋을 텐데. 가만히 있자. 뭐 해봐? 좋은 정보 있어? 예전에 스마트 컨슈머라는 소비자 정보 사이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나도 들은 적이 있어. 좋은 정보가 많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주 가지 않게 되더라고. 그렇지. 아무래도 포털 사이트 검색을 이용하는 것이 익숙하니까. 하지만 조금만 더 수고하면 스마트 컨슈머에서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 좀 봐. 뭘? 스마트 컨슈머에서는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필요하면 제품을 분해하기까지 하면서 제품의 품질을 비교하네. 제품별 가격도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어. 소비자 톡톡 코너에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분석한 내용도 소개를 하네. 맞아. 홍보성 글이 등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들었어. 앞으로는 스마트 컨슈머에 자주 들러야겠다. 아, 맞다. 소비자 톡톡 코너는 다른 소비자가 평가한 제품 정보를 보는 것 외에도 직접 제품을 평가할 수 있어. 내가 경험한 제품에 대한 평가를 남긴다면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서로가 꼼꼼하게 평가해주면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자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 제품도 평가하고 정보도 보고 이제 소비자의 권리는 스스로 찾는 노력도 필요해. 즐겨찾게 해두고 평소에 자주 들르면 좋을 것 같아. 요즘 같은 휴가철이나 여름철에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내용도 따로 소개를 하고 있어.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 스마트 컨슈머가 알고 보니 소비자에게는 정보의 보고네.